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전번 시간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저기 LED를 하나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요같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데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설치되는 이 핀 개수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센서들을 이제 연결을 하고 많은 전선들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모자라게 돼요. 남을 수가 없죠. 이 조그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확장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선이나 센서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확장을 하는데, 그때 이 브레드보드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브레드보드라는 것은 이제 빵판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식으로는 이제 브레드보드. 이고요.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가 이제 올려놔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좀 줄여야겠죠. 너무 크니까 줄여들고요. 요것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게 연결을 할 건데, 보통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이렇게 위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상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도 옆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교육할 때는 요 배치가 좀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제가 좀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요 LED가 이 전선 두 개를 이용해서 중간에 이제 저항이 있지만은 이용을 해서 여기에 13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 요 검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극으로 그라운드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레드보드라는 것을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확장을 하면은 이 LED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지우고 다시 한번 배치를 할게요. 자, 이 브레드보드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이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이 부분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놓으면은 뭔가 이게 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음극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래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세로가 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실제 여러분들이 빵판을 구입을 하시면은 브레드보드죠. 브레드보드가 있다면은 요것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벗겨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작은 이제 브레드보드인데, 이 뒤쪽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뜯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좀더 배치를 좀 깔끔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류가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같이 배치라벨을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센스를 연결을 할 때는 여기다가 다른 위치에다 이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13번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LED로 이용을 해서 똑같이 연결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음극이고 이제 양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 저항을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음극에 저항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맞춰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저항을 똑같이 250 정도 옴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브레드보드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선을 연결해야겠죠.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꼭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제는요. 여기는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을 연결을 할 때도 여기하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얘를 붙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13번 이쪽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음극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항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위치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라운드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으로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음극이 여기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요거는 이렇게 연결이 됐고, 야하고 똑같은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동작을 시키면은 13번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플러스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때 요거 하나는 무조건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들어가겠죠. 예, 플러스로 들어가면 13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도 꽂을 수가 있습니다. 볼트 부분에다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꽂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하고 지금 현재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또 연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연결이 안된 상태죠. 그래서 항상 이첫 번째 부분 쪽, 이첫 번째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꽂잖아요.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요것을 만약 이 센서하고 연결을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센서들이 나중에는 요게 이제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센서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번에도 연결이 되고, 11번에도 연결이 되고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하나씩 여기다 다 연결할 수가 없죠. 확장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여기 어디다 연결하냐면은 이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는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는 예, 마이너스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전선을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확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현재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야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는 이쪽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은 얘도 똑같이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확장을 할때이 아래다가 센서들, 버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컨텐서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가 예,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과정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센서를 추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배치를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차피 저희가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달라지겠죠? 지금은 13번 핀에다만 동작을 시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예, 다른 핀에다가 동작시키면서 다른 센서들도 추가를 하면서 요것도 배치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같이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브레드보드 추가를 해보셔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코드까지 동작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